이 시간에 왜? 여보세요? 대루씨? 웬일이에요, 이 밤에? 무슨 일 있어요? 목소리가 영 쎄한데? 무슨 일은 보라씨가 있던데요? 아, 스캔들이요?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지금 피곤한 상황이에요. 아, 내일 도시락 5개 주문할게요. 우리 가족 거. 퇴근하면서 테이크아웃 할게요. 알겠습니다. 준비할게요. 뭐래? 주문이야? 일부러 형 보려고 그러나? 아니 뭐 그렇게 하겠어. 형, 또 보라씨 얼굴 보고 그냥 웃지 말고 손을 싹 그어버려. 안 그럼 또 계속 형만 상처받을지도 몰라. 응? 봐라, 말하다가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 테니 이젠 아주 전원을 꺼. 이 사람이 진짜. 누구랑 마셨어? 김보라 만났어? 아 그만 좀 해! 거래처 만난다 그랬잖아! 어디 거래처? 아니 누군지 말하면 다 알아? 어? 당신 이런 거 의부증이야! 의부증? 몰래 문자하고 약속 잡고 그런 짓 한 게 누군데! 유부남이 그렇게 김보라 만나려고 한 게 정상이야? 내가 이상해? 아 그럼 당신 이상하지! 남의 문자 보는 거 그 병이야! 관음증! 뭐? 사람이 진짜 누굴 정신병자 취급하네? 새파랗게 젊은 애한테 바람까지 맞아가면서 왜 그렇게 목을 매는 건데? 아이 시끄러. 아이고 씻고 잠이나 자야지. 내 말 안 끝났는데 어디 가! 그리고 옆집하고 약속 잡았어. 조만간 우리 집에서 다 같이 식사할 거야. 아 그런 거 왜 당신 마음대로 결정하는 건데? 아유. 방귀 낀 놈이 성내고 있어. 참. 내가 뭐 아무 이유 없이 그래? 락을 걸어? 이 인간이 진짜...